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호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희 원장입니다. 마른 말을 한쪽으로만 산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탈모 예방에 좋은 게? 어떠세요, 이인재 원장님? 네? 마른 말을 아, 저요? 한쪽으로만 가르마를 탔을 때 좌우 방향으로 이제 퍼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두피문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르마 자체 때문에 탈모가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제 먼저 도드라져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려지는 머리가 없으니까 바로 하얀 게 넓어져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마가 탈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일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력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져가지고 탈모가 가속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정수리 탈모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숙여서 빗으면 후두부에 탈모가 오겠네요?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 불구나무 써면은 그러면은 머리가 많이 나겠네요. 이게 사실 원리가 머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이쪽으로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한번 휘면서 약간 볼륨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볼륨감 때문에 머리가 많아진다는 착각도 하고, 가르마가 더 어쨌든 더 가려지죠. 이렇게 한번 도니까 가르마 폭이 좀 좁아져 보이니까 이쪽이 탈모가 안온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르마를 바꿔주면 탈모가 덜 생긴다는 약간 속설이 생긴 것 같고, 가르마 때문에 탈모가 오는 건딱 하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당겨져서 이렇게 묶였을 때 여기가 제일 힘이 많이 가해져서 진짜 견인성 탈모가 이쪽에서 진짜 가장 많이 걸려서 생기는 거는, 그거는 가르마 탈모로 가능하지만, 가르마를 바꿔준다고 뭐 탈모가 덜 생기고 그 부분이 좋아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 진료해보면 승무원분들 이렇게 당겨서 묶잖아요. 그러면 탈모가 생기거든요. 거의 스프레이 거의 한 통씩 쓰고 이러시니까. 그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가르마 자꾸 바꿔줘라 뭐 이렇게 말하고 하거든요.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만큼 잡아 당기니까 그렇게 될수 있겠죠. 발표에서 한번 들었는데,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물리적 자극이랑 이제 결합되면은 모낭에 좋은 그걸 줘서 모낭을 더 잘하게 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은 아니었고, 그냥 일본 헤어 클리닉에서 하는 논문들이어서 뭐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두피가 오히려 딱딱해져서 두피가 얇아지고 약간의 흉터가 되고 맨날 두드리면, 차라리 MTS라는 거는 좀 이렇게 미세하게 해서 성장 인자라든가 그 상처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흘러나오는 것들 때문에 모발이 날수 있다고 얘기하는 논문들이 꽤 있죠. 특히 뭐 미녹시딜이랑 그 MTS랑 섞는다던가 뭐 PRP랑 MTS랑 섞는다던가 하는 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들겨서는 저는 더안 좋은, 모르겠어요. 수술을 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그거 저거 하시면 안 좋은 듯하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장태호 원장님, 그 저희 그 오사카 갔을 때그 회사 어디였죠? 가발 만드는 일본 회사 네네. 있잖아요. 거기서도 헤어 드라이어기 만들었다고 엄청 홍보 많이 하셨는데, 그 홍보 중에 하나가 정전기가 안 생기는 드라이어기다 이렇게 해서. 정전기가 좀 심하면 그 빛에 묻어나오는 게좀더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한 번씩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의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괜찮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머릿결에 힘이 없어진 것 같다든지 막 푸석푸석하게 빠진다든지, 사실 대부분 탈모랑 관련이 꼭 있지는 않은데 정전기가 많이 끼면 더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실 것 같아요. 뭐 파악하게 안 그래도 되게 아끼는 애들인데 저 불꽃 튀고 그러면 되게 싫잖아요. 네, 빨리 식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추노 같아, 추노. 추노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